오늘 두 번째는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규례. 성전 안에 진설병과 금촛대에 대해서만 영원한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행한 어떤 행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아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행한 죄의 보응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게 하나요? 회중들 앞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게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죄를 관가하지 않는 것을 모든 자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죄이지만 그 죄를 돌에 맞아 죽는 그 사람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로 경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그 죄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값을 그가 받는 것에 같이 동참하게 돌로 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율법을 범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돌로 율법을 어긴 이 사람들을 돌로 치지만 그들도 똑같이 율법을 어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돌로 칩니다. 그럴 때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 형제를 돌로 칠 때는 내가 어디에 들어간 자예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인 자가 되어져서 돌로 그 사람을 친 나도 율법 아래서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될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 무시하는 거, 이러한 행위는 똑같은 죄를 지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한 죄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그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뭔가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건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걸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을 율법에 의해서 받고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지,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한 죄가 되어져서 율법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결국은 사망과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범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을 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율법이 주는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준 율법의 강령은 두 가지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 율법을 어긴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강령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무시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로만 안다 그러고 십자가 은혜는 하나도 나타내지를 못한다면 이방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독당하고 있죠. 왜 모독당하고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회개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방인 중에 그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고 있는 죄,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인데,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나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만약에 복음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돌로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난 예수 믿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복음 안에 안 있으면. 두 번째, 사람이나 짐승에게 행한 죄도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하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행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해야 하고 이 모든 율법은 사람이나 짐승에 행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지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이와 같이 법을 줬다고 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지켰죠. 그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그 사랑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예수님이 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도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돌로 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용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 안에 역사한 것은 사단이에요.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지만 실제로 가인에게 역사한 것은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속이기도 하고 또 이간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마귀다 이 말이죠. 로마서 13장 우리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돌로 치는 일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사랑은 우리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무조건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도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용무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내 아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무슨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의 눈으로 100% 보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 아이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못 참아. 분이나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 그것뿐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도 기다려줄 수 있고 나도 참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노력해서 믿어졌나요? 주님이 믿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도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성급해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다만 나는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은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서 율법을 그러면 지켜 행하라는 건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는 것은 즉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에 그냥 젖어들면 요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시면서 그게 더 마음으로 느껴져 오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나에게 주고자 싶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갈수록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커지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그냥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13장 10절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죠.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독하겠어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아니곤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더욱 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살아있고 영이 약할 때는 내가 살아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해요. 그리고 내 의를 찾고 자랑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면 내가 티끌 만한 거 하나도 임의로 하면 거기에는 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티끌 만한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도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으로만 하려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다 예수님만 찾고 구하게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늘 그 안에 있으니 성령이 운행하니 바로 그 진설병과 그 금초대가 바로 내 안에서 온전히 빛을 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진 자, 늘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말씀 앞에 사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웃을 향한 규례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골로새서 2장 14절로부터 17절을 우리 봉독하시면서 같이 발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절기와 모든 제사법, 이러한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거로는 절대 구원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지키느라고 애써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저 믿었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십자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입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죠. 율법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준 규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당연히 그들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다 외우시고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암송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몸이 아주 거룩한 몸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몸에 더러운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고 가야 된다. 누가 나한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냐 그랬을 때 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항상 나를 지키는 말씀이었어요. 항상 나는 죽었다. 뭐가 올라오려고만 하면, 근심이 올라오려고만 하면, 가슴 쓰린 생각이 올라오려고만 하면, 분이 올라고 또 내 의가 올라오려고 하면 그냥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짓밟힐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짓밟히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누가 침 뱉으면 그 가만히 있어요? 못 견디죠. 그런데 짓밟히는 건 그것보다 더합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짓밟히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나를 짓밟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얼굴이 두껍다고.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아주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데다가 누구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 참을 수도 없어요. 자존심이 워낙 강했었거든요. 그 강한 자존심 주님이 다 깨트리실래니까 아주 그냥 진 이기고 집 밟고 아예 만신창이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원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겼어요. 오직 믿는 믿음 그것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더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그때 몰랐어요. 그때는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만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시더니 바로 이거구나. 정말 그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뭔가가 이루어지길 다 원해요. 아니요. 주님이 정한 시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든 상관하지 마시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는 이유. 그래서 그는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혔대요. 세상이 자기를 대해서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똑같이 못 박혔대요. 그러니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도 그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 된 그것만이 중요하답니다. 이전의 율법을 얼만큼 그가 알았고 지켰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게 만들어준 그거.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제안해서 자꾸 되새깁니다. 또박또박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를 자르세요. 저는 이렇게 잘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한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 영광을 보고 나에 있는 십자가를 난 참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땅에서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나도 이렇게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된다. 제 안에 제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에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도 꿈틀대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도 내가 누가 저에게 대해서 확 덤빌 때 사람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외워요.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나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 이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순결한 감람류로 늘 불을 밝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만이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소 신앙으로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소 신앙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밝히는 성전이 되어지시고, 내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어린 양이 등불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에게 등불로 환히 밝혀서 빛이 환하고, 또 그 말씀을 늘 내가 먹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자,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은 자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는 돌로 침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로 치는 자는 그 돌로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이 나를 심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으로 다 주 안에서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다 하시게, 나는 사랑의 마음만 가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면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 스스로도 판단 말고 다른 사람도 판단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또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도 말고, 내가 혹 인정 못 받아도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구나 싶어서 낮아진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안에서 짚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의 말씀에 참으로 금초대와 진설병과 이러한 것들의 규례,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규례요, 또 이웃을 향하여서 한 이러한 모든 규례들이 하나도 변개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결국은 율법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음과,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야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환하게 하는 그 빛은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시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없기에 오직 우리 심령에 예수님만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의 보좌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비춰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진설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 벗어진 무교병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천국 심령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무교병이 될 수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심령 안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사랑의 터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정죄함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결국은 심판에 놓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기쁨 그 영광을 얻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가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정말 참아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참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